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실까요? 네, 오늘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효성화학, 인혹 첨단 소재, 현대 오토에버, 펜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종목은 효성화학인데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요 수급 세력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쪽은 기타 법인인 것 같습니다. AI 대장주인 코난 테크놀로지도 강한 시세를 끌어올린 것은 바로 이 기타 법인의 수급이었는데 이번 4분기 실적도 컨센을 하회한 상황에서 기타 법인들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효성화학인데요. 아마도 중국 쪽의 봉쇄 해제로 인한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PP와 DH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3분기 저점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트남 설비의 가동률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지난 9월 보수 이후에 4분기 70% 수준 가동률에서 올해 1월 말 90%까지 가동률이 상승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절기 이후에 프로판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국의 리오프닝과 3월 양회 전후로 해서 부양책으로 인한 프리미엄 PP 수요 개선세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드와 수익성 지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준공되었던 NF3 2000톤은 올해 2에서 3분기 내 본격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여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봉지 필름을 담당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OLED 필수 소재인 백플레이트 필름이 동사의 주요 주가 상승 동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전과 세트 수요가 미리 땡겨서 반영이 되는 바람에 작년 전방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투자도 딜레이되는 흐름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주가 동력이 두 가지죠. 내년 애플의 OLED 아이패드 출시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8.7세대 OLED 투자인데요. OLED는 기존 스마트폰 적용해서 향후에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게이밍 모니터, 그다음에 XR까지 다양한 세트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재나 부품 업체들의 중장기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OLED는 이제 장점이 빠른 주사율, 아무래도 색감, 그다음에 저전력이 장점인데 최근까지는 이제 주로 스마트폰에만 사용이 됐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세트 기기 쪽으로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의 수혜가 명확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출시될 아이패드 프로의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패드의 경우에 물량은 이제 아이폰 대비해서 적지만 면적이 일단 넓고요. 부품의 스펙이 높기 때문에 대당 판가가 비싸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XR에 사용될 올레도스 라인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파일럿 라인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양산 라인 셋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